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에서 빠른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착하게입니다. 소니가 플스5의 테스트 키트와 올 검정 듀얼센스 컨트롤러를 FCC 웹사이트에 등록했습니다. 이 FCC 웹사이트가 뭐냐? 이 FCC는 미국에서 무선기기를 합법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제조업체가 기기를 등록하고 고유 아이디를 받는 기관입니다. 참고로 한국에선 이런 무선장치를 합법적으로 판매하려면 코리아 KCC MSIP 서티피케이션, 한국 KCC MSIP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장치 인증은 소비자 제품 품질을 보장하고 주어진 주파수 및 전력 출력에서 작동을 승인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기기를 만들었고 이걸 이곳에서 팔겠소 하고 등록하는 것이죠. 그런데 소니가 이곳에 몇몇의 기기를 등록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등록한 것은 테스트 키트입니다. 이거 플스5와 디자인이 거의 비슷한데 왜 테스트 키트라고 등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측이지만 소니가 분해하고 인플루언서들 불러서 게임 시연시킨 그 모델 같아 보입니다. 왜 그거 있잖아요. 불러놓고 만지지도 못하게 했다는. 그리고 AC 어댑터와 CP 박스라고 되어 있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뭔 것 같나요? AC 어댑터는 어댑터고 CP 박스가 뭔지 모르겠네요. 인터넷 라인을 연결하는 부분도 있고 연결선 끝부분은 USB-C 맞죠? LED 불빛 나오는 것도 있고 버튼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리고 너비가 약 170mm? 외관만 보면 꼭 외장 SSD 같은데 왜 외장 SSD가 인터넷선이 필요한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는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올 블랙 듀얼센스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여지껏 보아왔던 것은 흰색이지만 이 사진에는 올 블랙입니다. 여러 측면에서 사진을 볼 수가 있네요. 듀얼센스 컨트롤러는 지금 흰색만 살 수 있죠. 출시되고 나면 더 많은 색상을 출시할 거예요. 플스4용 같이 말이에요. 그나저나 실제 게임을 돌리는 영상은 끝까지 안 보여줄 모양입니다. 이 정도면 뭐 실기는 사서 확인해봐 뭐 이 정도네요. 사진으로 보아 올블랙 듀얼센스 컨트롤러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흰색이 더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저 CP박스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아무튼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착하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치키치키치키 니어.